최근에 플래그십 모델인 14년 만에 다시 부활한 이제 컨티넨탈이 되겠습니다. 탄생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모델이죠. 왜 그러냐면은 벤틀리에서 디자인을 베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출시하면서 약간 그릴 부분 형태를 살짝 변형했고 라이트도 원형에서 뭐 특이하게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박힌 이런 형태로 출시했습니다. 뭐 V6 엔진이 탑재되고요. 하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. 네, 링컨 컨티넨탈 2열 공간 보겠습니다. 뭐 보기에 상당히 플래그십답게 이제 넓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앙 부분에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고요. 에어벤트 부분 있습니다. 약간 중간에 이제 세무스탄, 이제 가죽과 알칸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링컨 컨티넨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래치, 뭐 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도어 핸들 부분을 둘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도어 가면은 도어의 중간 부분에 핸들이 달려 있기 마련인데 요거는 윈도우즈 라인까지 쭉 올려 가지고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도어 핸들입니다. 제일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뭐 디자인을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 보이는 거. 실내 인테리어는 가운데 부분에 약간 은색으로 나는 부분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. 약간 보석처럼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데이고 가운데 있는 계기판은 조금 가로로 길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후면부 등 같은 경우는 링컨 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게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3.0T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컨티넨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